생각 중이던데 고독한 해설가. 야구는 이게 방송 쪽으로는 모르겠지만 자주 인터넷 이렇게 해가지고 구장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. 10개 구장. 그리고 그 구장별로 선수들이나 이제 가는 중계위원들이 이렇게 추천 많이 해가지고. 그 우영이가 그거 한 것 같던데 맛집 속에 뭐 야구와 맛집 속에. 인터넷에선 그런 게 인기거든요. 구장 근처 이렇게 원정을 많이 가니까. 고독한 해설가. 품맥골 재밌게 만들어 달래. 바로 얘기해야겠다. 조기 축구. 아니에요. 조기 축구 해설해 달라. 조기 축구 해설하라고요? 아니 뭐 좋아요. 이제 근처 가서 일 줘요 빨리. 좋댄다. 저한테 그러신 거죠. 네, 감스트 일본 간 것 같던데 인직이 잘 나가 우리 인직이 월클. 네, 주변 가기 싫어요. 달수 씨 집에 있네. 아이디어 왔는데 그 왓썸맨이라고 요새 옛날 지어디 박준영 씨가 어떤 특정 장소 가갖고 막 이렇게. 맞아요. 어디 막 가서 한번 만나고 봤어요. 나중에 뭐 협찬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아. 조기 축구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하신다. 회식도 다 따라가고 목욕탕도 따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. 근데 이게 즐겁게 하시면은 이게 편집으로 이렇게 나중에 엄청 재밌게 할 수 있어요. 제가 한번 편집해 주실 거예요? 아니 사야죠. 그래서 요새. 아 사람을. 사서 하더라고. 아. 사람 사는 얘기인 거죠. 조기 축구. 사람을 그런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돈을 주고 이렇게 해서. 알겠습니다.